안녕하십니까. 본자 뉴스 진행을 맡게 된 김소희라고 합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날 허경영은 다가오는 18일 행주산성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경영의 기자회견에 국내외 기자들이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야 정권교체는 하나만 하다, 허경영은 답이다라는 슬로건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세한 영상은 허경영TV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허경영의 SNS 소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난 함부로 하지 말라. 중산층 서민이 문제가 아니라 전부 빈민층으로 둔갑한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허경영 강연자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허경영TV 소식입니다. 본자 이슈 도쿄올림픽 부진으로 보는 한국 엘리트 체육제도의 문제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허경영TV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본자 스튜디오 소식입니다. 12년 동안 허경영 외치던 청년 국회의원에도 출마했었다. 노래하며 허경영 외치던 청년 국회의원까지 출마했었다. 콜미본자 135의 경기는 불황인데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이유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본자 스튜디오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허경영 페이스북 소식입니다. 제1회 허경영 삼행시 대회 개최합니다. 참여를 원하고자 하는 시청자들은 아래 메일로 보내주세요. 허경영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고 왔는데요. 다음에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자 뉴스 진행의 김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